설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스바냐서 3장입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냐서 3장 12, 1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액을 행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그 항만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오 미야 조초부의 신의 연예인은 황량지대에 의 당신은 세계사를선교사입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 특별히 지난주간 우리 세계렘넌트 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는中我们了世界 어, 이번에 오청 종족에 집중되어서 오시아니아 주에서 한1개 나라에서 155명이 참여하게 되고요. 0 0 0의1 0 1 그를 포함해서 66개 국에서한 9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0 0명참 <사장> uh, 전체는 1 4 0여명 넘게 참여한 큰 대회가 되었습니다. 굉장1 0 0 0참 우리 교회도 한 300명 넘게 함께 참여해서

세상을바꾸는 힘을 가지라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유산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기중한 힘을 가지라 말씀했습니다. 의한 유산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중 힘을 가지니다우리의 시대를 살리는 힘이니다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를 합니다. 살리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의를 살리는 힘이니다리의고리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 간다면 나를 살리고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改그래서 정말 나를 살리는 기도 24의 축복을 우리 하나 교회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25시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은 기도의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세상을 아니,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축 시대 시대의시 배경이 보좌입니다.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땅 끝까지 갈수 있는 귀중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된 역사를 가지고 우리 하나 교회가 나와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그 축복된 주역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여 을추고합니다 용주민 주회주 교회 의고기 주일학교 각 부서에 어, 기존한 사역을 돕는 그런 행사들이 진행되었고요. 다各部門 <목소리도> 그리고 전체 특강으로는 우리 전세계에 세워진 랩망대들 중심한 어, 전문인들의 사역들이 에, 진행되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특별히 어, 전세계에 세워진 어, 랩망대 전문인들의 특강들을 통해서 어, 우리 랩런트들이 실제적인 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어무보다 대회가 진행되어지면서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함께 어러진 그런 대회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通过大会让我确实的体验到，就是爱福音的人，他们通过他们的爱来祷告，然后形成的大会。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참여한 자들이 모두가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대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c a n a d a 而且因各位的身有了大的利行 우리 하나교회 전체 성도님들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不또그 기도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 교회 자체 수련회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어, 교회의 교육부스의 수련회들이 이번 주에 계속되어지고요. 의이 어, 검토 주일로 연결해서 하나 레멘트대 HRC가 어, 이번 여름 행사로 마무리되게 되있습니다이삼시대 그래서 <목소리> 우리주의 HRC 특별히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영원한 것이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잡았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 읽은 스바냐아스의 주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한편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부분들입니다 今天我们读的《西方雅说内容是什么呢？不仅说审判我们周边的国家，所有的人都会在神的神的审判当中面临这样的灾殃。의의고고警告耶和华日子的时候，必定会有审判。

램넌트들을 남은 자로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예수 주기도우리 당시에서 잊그래서 감격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썼던 시간들이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도라 사실을 깨달은 남은 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을 듣고 또한 새로운 은혜를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의당그러면 먼저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복음 놓친 이스라엘 때문에 온 세계가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부부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소리> 정치를 잘해야지 要이好 뭔가 사람들이 지식이 있어야지이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잘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느냐,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이 땅의 모든 것은 정치와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문제는 장세계 삼장의 문제입니다. 모든 원인에 두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나리스토냐 사단이나 두 배경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저주가 온 세계에 저주가 임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일진 않았습니다만은 스바냐 1장 2절에서 1 8절에 보면은 복음 놓친 이스라엘 때문에 교회가 교회와 국가가 멸망당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하면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다전교회가망하면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면은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냐 1장에는 복음을 놓쳐버린 교회와 국가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위 1장에 講的是失福音的教家的亡的1절을 15절을 보면 주변 국가들의 멸망이 나옵니다. 的是家的亡 유다가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다失了福音 전도와 선교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了大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다 멸망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가 전 면临毁灭. 나라가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는 것이고요. 국가 동요하는 것이면, 교회가 흔들리니까 나라가 흔들리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동요할 때, 국가가 동요합니 복음 가진 나라가 흔들리기 때문에 주방 주변 국가들이 다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소리> 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한 땅그 겨우 그 정도 되는 넓이의 땅입니다. <목소리> 근데 그 이스라엘이 복음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로마나 바벨론이나 아수르 등의 강대국이 전부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의시호들마통전부가데이스라엘 복음을 놓쳐 버리니까 짚가 강대국의 짚밟히가 되는 것이죠. 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놓쳐 버리면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如果나 진짜 복음을 누리면싹다 복음 전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것을 서 우리는 라를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하나님을멈복을전하나 것을 복하셨을까요 바로 세계복고때하에 우리는 하우리하리복것복하리것

K 푸드에서 모든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 모든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문화些音跟食物여러분 이번 스포츠로 올림픽을 봐서도 그렇잖아요어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진행되어지는데 그게 K 팝 문화들이 이미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한국하면은 그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러는. 국时候可以看到한국에도 왜하나님께우리나라를이렇게축복하셨을까요? 한한국 <laughs> 우리나라의국민성때문입니까? 한국국 물론그렇게도볼수있겠죠. 그이근데그 <laughs> <laughs> 어느 곳에서도찾아볼수는없는이유가있다면은세계복음회에되기때문에하나님께우리나라를축복하셨다고확신합니다就是神한국 <laughs> 우리가제대로복음을누리지못하고전하지못하면은 사람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라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는데 그 복음을 놓쳐버리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전 세계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게 될때전 세계가 살아나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때문에 교회와 국가의 멸망이 왔고요.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주변 나라들의 멸망이 왔고요. 왔고요. 또한 가지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후대의 멸망이 오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예. 전도라는 성교라는 엄청난 사명을 놓치고 우상에 빠지니까 후대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안해도 되는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선, 어, 선조들이 복음을 놓치므로 말하면 일어난 결과들이었습니다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 가지 큰 최의 역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大的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하나만 신앙생활 피하면 할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什也不做只要我自己的信仰生活舒就可以了不是的 <목소리> 우리는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목소리> 우리의 몇대 손들을 내다봐야 합니다 <목소리> 다시 말해 0년0 0년그 후들을 내다봐야 하는 것입니다나 <목소리> 하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해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 운동이 나한 사람을 끝나면 안 돼요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대로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 대로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 대로 이어져야, 그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복음 훈련 속에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것입니다 출애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자, 출애굽장을 다스렸다 했어요. 바로 왕인 새 왕이 일어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온갖 어려움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출애기 1장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 했어. 장절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한 시대 복음의 운동을 가지고 한 시대 하나님의 살계 심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한시대 요셉은 운동을 요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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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새 왕인 바로 왕 밑에서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산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했습니다. 슈야재슈야 그런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 0절时候说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에게 돌아갔다 했습니다. 自己的列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不知道耶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더라 말씀했어요. 나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또그 다음 세대를 놓고 이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흘러가도록. 여러분 신부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약을 전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아니 자손맨데 만대, 만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 가운데 세우신 사실을 깨달셔야된다는 말입니다. 는使命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후대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궁되어집니다. 如果失福音的值的你的완전 사단의 口中之 오늘 하나의 모든 성도들 정말 복음회복하는

做这福音运动，在每个时代通过这些隐藏的人恢复了一切。스바냐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감추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스파냐这个名字本身就是说神隐藏的人 이런 자를 통해서 막막한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악한 왕들이 다 죽이고 다 배신하고 다 뜨나고 다 타버 그런 상황에서 죽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정말 이 연약을 놓치지 않는 남은 자를 통해서.

존들의 历史我 우리가 就是이色이이些存留者的历史트 일국민, 트일이 말을 자주 합니다. r m n t r m n t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재앙 시대를 회복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서 시엘리이야와 에르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바울 바울과 티모데도그 시대에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 시대 흑암의 지시대를 살리신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어름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놓치지 않는 우리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구와 이땅과 이민족을 살리실 줄믿습니다但是我상1 9장1 8절에 엘리야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내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가장 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 아하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가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 왔습니다. 我如做了神的工 근데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1 9장1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천 명을 남기겠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천 제자를 남겨놓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 3절에 모든이 다 망한다 했습니다以赛亚十六章说 남게 되는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 것조차도 망한다 했습니다即使有나 거기에 그루트는 남아 있는 같이 말씀했습니다그루트가 바로 렘넌트요 하나님 남겨놓으신 자입니다就是

우리의 현장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我们在我们的现场已经有如同沃土一样的门在准备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제대로 알고 있는 자.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남은 자가 반드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이번 트 대회를 숨기면서. 우리 많은 지혜, 우리 목사님들, 또 중직자분들 같이 이렇게 찬양팀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신부름하면서 이런 저런 부탁을 중대원에게 전체 책임하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한분한 한 분에게 부탁을 드니까 이유가 없어요.

라는 사실을 마음에 가졌어요. 想因有的人存在所以就是神祝福了的道 오늘까지도 다라방 운동이 계속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중심가인 이런 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다라방 운동이 오늘까지 계속되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所以想今天是因有些福音的因他在告 so, no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이다라방 운동은 누가 뭐래도 계속되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안되더라고요他不任何的理由 제가 오히려 여러 순서에 바뀌는 부분들 놓고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는데 오히려 제게 힘을 줘요改他反而我力量 목사님 전혀 상관없습니다他有任何的 당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는 부분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복음 아니면 어떻게 이런 헌신과 이런 중심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을 수있습니다저단有失误有 여러분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아니 谁呢노예입니다근데 도둑질해서 감옥에 갔습니다근데 <Hollywood>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제자가 <S Fortune> 되어지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가 된겁니다아니 <grid> 노예였고 도둑질함으로 말미암 감옥에 갔던 그런 신분이었던 오네시모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감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들 앞에 쓰임 받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 볼때이 사람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 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怎去使用他 영적 문제 많이 가진고네시모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귀중한 축복을 주신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看到的阿尼西神我福音恢了他把教交他 그리고 마태복음 1 3장에 보화

가지고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그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그 주변의 밭들을 다 사들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 주변의 땅 이런 보화 같은 사람 진주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맞는 사람 있고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많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이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임을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님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릴 줄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운동이 그냥 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 16장에 바울이 난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걸리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은 오늘 본문에 남은 자가 어떤 자인가 말씀하고 있죠. 지난 본문을자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리라고 하을 꼭벽 감추어 두셨다가 이시대 남은 자로 하나님께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을起다그 남은 자는 영적으로 이스라엘가난한사람입니다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사,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여러분 가난하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什么意思呢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如果不是的话就绝对可能在这样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공고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이 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그 이름으로 보호받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존경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만 의하고 그 이름을 의탁하고 그 이름으로 보호받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人就是存留者 그리고 남은 자는 1 3 절에 보면 악을 행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些存留者他不行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他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남은 자는 그 누구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과정입니다. 일들은 다 과정입니다. 그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강야를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동안의 모든 삶은 다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과정에 묶이지 마기를 바랍니다. 정의 실패는 전체의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과정 승리하는자가 결국은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도그래서과정에묶이지 마시고요. 과정 에 놀라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예, 강약을 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면에 어르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자도 저 여러분도 또 교회도 가정에 휩쓸리고 가정 때문에 당황하거나 가정 때문에 쏙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보여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나가다라봄부터 시작해서 이삼칠하라 오청정교를 살리는 그 길까지 하는千种都被救活圣经给我们看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오는 가정 속에서 이단에는 핍박도 받았고요 많은 억울한 일들은 이단이라는 운명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일들도 알고 있습니다因为我们被污很多的困难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거쳐 와서 지금 이삼 차례로 오천정족 안에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있다면 세계 복음화인 이3 5천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면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的话 그런 확신을 갖는 우리하게 모든 성도들 대결을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진 안 하시면 다음 시바냐 3장1 7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느끼지 못하신다 했어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부를 것이 없습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我因着你必欢欣喜乐。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끝난 겁니다所以我们一切全部都结 말씀을 맺겠습니다话语的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 시대입니다.教会消失的灾殃时代。 나 자신이 그 재앙 시대를 이기는 그 재앙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남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왕 우리는能夠 승고 자양 시대에 저 자양 시대 문제의 전류자. 여러분 남은 자고, 여러분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승리자, 전류자, 의인자, 빛이成为류인자. 복음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남는 자입니다. 이른 장, 부인은什么样的内容的存流者?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현장을 살릴 남을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사를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할 남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我各位是把这个福音传给后代的人者이 축복된 역사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죄로 묻추고, 영주님, 축원 하나님 회 모든 성도, 확신这一祝福在这个时代被神所。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알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한 시대 의 복음 운동 때문에 남은 자로서 기존한 정체성의 응답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교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 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